CEO 우리 김원국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아, 일단 회장님 그 깊은 대화를 좀 나누기 전에 네. 저희 세 명의 첫인상 네, 어떤지 인상.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도 바로 이어서 회장님의 첫인상 나갑니다. 아. 네, 편안하게 네, 제가 또 드리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분은 아주 예쁘게 생겼고요. 네. 네. 한 분은 잘생겼는데 네. 한 분은 웃기게 생겼어요. 웃기게 생겼어요. 아 그러셨습니다. 아유 개그맨에게 웃기게 생겼다는 건 최고의 찬사죠. 그렇죠. 예. 기분 굉장히 좋네요. 아, 정말요? 예. 눈물이 그런 거라고 하신대요. 예. 기분 좋으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아 저도 이제 답가 나가야죠. 예. 답가가 아니죠. 예. 답가 나갑니다. 네네. 아 회장님 인상 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 제가 알기로는 57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 젊어 보이시는 예, 게 박명수 예. 씨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니까 예, 예. 아, 뭐 그냥 동년배죠. 감사합니다. 예. 누가 CEO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닭띠해야 태어나셔서 이제 네. 닭띠와는 그 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 아니십니까? 아. 예. 그러면 영상을 보시죠. 좋습니다. 초등학교 예. 4학년 때 어떻게 닭과 인연이 시작됐는지. 그렇죠. 네. 예. 예. 회장님? 네. 닭 함께 보시죠. 예. 네. 한 마리의 단돈 7원이었던 병아리는 30배가 넘는 250원에 팔렸으니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닭이자 양계 왕국 하림의 기반이 됐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병아리를 받게 되신 거예요? 예. 병아리 10마리. 10마리 정도 되는데 예. 외할머니께서 이제 그 여름방학 때 이제 그 집에 가서 키워서 잡아먹으라고. 약병아리로 잡으러 예.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아. 그렇게 주셨는데 네. 그것을 제가 잡아먹지 않고 예. 길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배합사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쌀을 갖다가 깡통에다가 개구리하고 쌀하고 네. 이렇게 해서 삶아가지고 풀을 뜯어다가 이 병아리를 먹었어요. 나름 사료를 영양가 있게 만드신 만드는 거네요? 거죠. 나름대로 배합사료를 만든 거죠. 역시 그 CEO들은 좀 다르네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네.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저는 네. 조금 돈을 벌었어요. 뭘로요? 회장님은 닭을 병아리를 키워서 팔아서 그걸 돈을 버시잖아요. 네. 저는 공병을 주고 다녔거든요. 아, 예. 맞아. 그때는 빈병 갖다 주면은 예. 돈으로 쳐줬어요. 왠지 어울린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공병 주어서 돈 먹으러 다 까먹었거든요. 아. 제 투자를 몰랐어요. 네, 네. 그냥 하루 생기면 또 사먹고. 네, 하루 까먹고. 그랬는데 네. 회장님도 그걸 재투자하시고 병아리를 구입하시고. 이야, 정말 거기서 대단하십니다. 차이가 나네요. 예.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돼지가 한 20마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니, 회장님 그럼 팔아서 돼지 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딱 여기서 느껴지는 게 될성 예. 싶은 나무는 땅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회장님은 예. 예전부터 그 초등학생 때 그거를 닭을 키워서 팔아가지고 생긴다고 그거를 뭐 친구들하고 놀고 까먹지 않고 업그레이드 예. 시켰잖아요. 염소도 사고 돼지도 사고 예. 우리가 흔히 보던 공병주스로 된 예. 애들하고 틀리다니까요. 예. 네. 보통은 구슬치기 해가지고 예. 이렇게 악기 많이 나면 자랑하고 쌈치기 해가지고 예. 그거 팔아가지고 과자 사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틀렸는데 뭐가 틀려요. 틀려. 특별한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예. 생각해보니까 예.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 예.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은 그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오, 그리고 옆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재미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돈 버는 재미가 또 이제 가세한 거예요. 그렇죠.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맛을 알면.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자녀분들 네. 있어요? 아니, 뭐, 있어야 되는 나이인데요. 장관 아직 못 봤습니다. 회장님, 서운합니다. 회장님, 서운해요. 아니 장가도 안 간 사람한테 자녀분이 예, 알겠습니다. 아직 미혼이에요. 예. 미안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그 중학교 시절이나 막 이럴 때 흔히들 말하는 사춘기를 겪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이 일인데 부모님이나 집안에서는 너무너무 반대를 하니까 예. 혹시 가출이나 뭐 그런 반항했던 기억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중학교 3학년 때 예. 저는 그 이리농림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네. 부모님이 못 가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출을 했어요. 일주일간. 그래서 또 나가 보니까 집에 그 돼지가 그때 많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그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걱정하시는 부모님 생각은 안 나고 돼지만 생각 나시는 거예요? 예, 돼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그때 한 일주일 안에 4, 5일
갔던 것 같아요. 그 갔다 왔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야 이제 네 맘대로 하라고 그 농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라고 해서 이제 농업고등학교를 가게 됐죠. 박명수 씨는 혹시 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예, 예. 학창 시절에 뭐 가출이나 이런 거 해보셨죠? 가출은 좀 못했어요. 저는 어, 그래요? 굉장히 그 착실한 친구였어요. 성공을 하면 가출하세요. 이 나이에요. 그건 행방불명이죠. 가출이 아니고 행굴자 취급받죠. 네, 우리 네. 회장님께서 좋은 농담 해주시고 그런 여자를 지나가라고. 네. 집을 나가야 돼요, 진짜로요. 그렇죠. 집을 나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셔야죠. 예, 예, 예. 이제는 사람은 네. 항상 그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말고 예. 떠나는 거예요. 계속 예. 영어로 고라고 그러죠. 예. 지고 예. 항상 가는 겁니다. 오. 점점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세요. 알겠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저를 보내시는군요. 네. 저를 빨리 가라. 네. 네. 야, 참 대단해 그죠? 네. 그렇죠. 네. 뭔가 남들과 좀 다른 그런 또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산 외길을 달려온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어린 예. 아이가. 네, 네.